푸르름이 좋아요. 이 띠한테는 물의 기운이 맞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면 푸르름이에요. 올해는 운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본인들 이 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띠에 맞는 행운의 색이 있을까? 있어. 그럼 쥐띠 같은 경우는요. 쥐띠는 사실 푸르름이 좋아요. 이 띠한테는 물의 기운이 맞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면 푸르름이에요. 소띠는 금불초라고 있어. 그거 보신 적 있나? 그 금불초 그리고 색깔로 딱 따지면 이제 노란색 그리고 황금색 이게 굉장히 올해 신축년 우리 소띠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이 범띠예요. 범띠 같은 거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날렵하고 용맹하다 그러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한테 맞는 게 수국. 범띠분들 집에 꽃 좀 두셔도 내 운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으로 따지면 이제 토끼분들. 토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토끼분들은 올 한 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색이 색깔로 따지면 녹색. 녹색에 관한 우리 꽃이나 향, 그리고 집안으로 따지면 이제 화분, 그리고 이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띠의 재능은요, 올해는 운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본인들 이 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은요, 집안 주변에 뭐 풍수든 환경이든 칼라든 녹색 계통의 계열의 우리 꽃이든 화분이든 본인들이 취하시고 길리셔도 좋습니다. 용띠로 따질게요. 우리 용띠 분들은 색깔을 조금 강렬하게 가셔야 돼요. 보라색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빛색 보라색 이분들의 이런 건강운과 재운을 좀 상승시켜 줄 수 있어요. 뱀띠 분들 강렬하게 어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즈맨 장미 붉은색 나를 붉게 어필하고 강하게 어필해서 내 매력이 뭔지 너한테 일러주겠어. 자신감이 충만해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영업하신 분들 너 나 필요하잖아. 나 빨간색 옷 입고 왔으니까 내 거 안 사겠어? 그만큼 나에 대한 호소력이 깊어지는 거. 이해되죠? 뱀띠분들 빨간색도 선물을 해드려도 이 본인만의 향을 갖더라도 장미 그리고 진한색. 자 다음은 말띠. 말띠들은 드디어 내가 힘이 생긴다 이런 해란 말이야. 작년에 춘도 많았고 부딪힘도 많았고 막 힘들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신감 회복 말발굽에 안장단다 그러잖아요. 은색, 회색, 검정색. 은은하게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어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양띠들은요 사실은 색깔로 다 따지면 뭐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따져서 사실은 우리가 갈색이 굉장히 잘 맞아요. 갈색 계통의 우리 이제 소지품이나 본인의 인테리어를 은은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아함 속에서 그래도 자기만의 도도함 도도함을 지킨다 하는 게 이제 양띠들의 칼라입니다. 우리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재주도 많고 우리 원숭이띠들은 원래 화려한 걸 좋아해서 금도 약해. 옛날 말이지. 그래서 흰색이 굉장히 잘 맞아요. 사실 지갑을 지녀도 흰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옷도. 그러니까 올 한해는 색이 화사하게 내 인품과 자존심을 품위로써 어필해서 만인한테 각광받는다라고 할 때 원숭이띠들 흰색 괜찮습니다. 닭띠. 닭띠로 따지면요. 벼슬이 빨간색이니까 나는 그리고 약간의 날지 못하는 새잖아. 그래서 완전히 새 됐어. 그래서 땅 밑으로 합을 붙인 게 제가 흑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개띠들은 보면요. 약간 은은한 색 있잖아요. 그런 색이 우리 오로라색, 진주색, 그 다음에 분홍색. 옅은 분홍색 이런 걸로 심신도 좀 안정이 되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이제 살아갈 적에 내 마음의 정리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진정이 돼야 이 개띠분들이 올해는 내가 잡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방향을 잡게 되고 구설이나 티격이 없어요. 올해 개띠분들이 약간 티격이 많다 그랬잖아. 시비 구설 사람들하고 싸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거에서 우리 옷이나 악세사리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오팔색, 진주색, 그리고 연분홍색 이런 거 좀 편안하게 심리도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띠 있어요. 화려한 색이 잘 맞고 빛이 날 때 이 돼지가 본인의 값어치를 더합니다. 무리수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돼지띠들은 올해 황금색이 너무 좋습니다. 이 경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마음이 저도 많이 조금 씁쓸할 때가 많아요.
모든 분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한 말을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니까 몸만 자시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자 이런 거 구독을 조금 해주셔도 저희도 힘이 됩니다. 그런 거 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해 주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